잠을 좀잘 주무셨어요? 또 못 잤어요? 못 잤어요. 잠 좀 안 자고 싶어요. 좀 안 자고 싶다고요? 아, 저 못 잤어요. 괜찮아. 근데 저는 엄마가 일찍 자라고 그래서 선생님 12시에 자고 싶은데 11시에 자고 싶은데 괜찮아. 중1 중에 10시에 자는 애도 있어. 네, 중1 중에. 선생님 초등학교 시절에도 농사 체험을 하셨나요? 농사 체험? 네, 학교에서. 농사? 네. 나 학교마다 다르니까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먼저 넣어줄게요. 오늘의 주가 따로. 뭔진 모르겠지만. 네? 선생님이 네? 너무 좋다고 해요. 네? 선생님이 저 선생님 냄새 있다가 죽이더라고요. 네? 저렇게 웃으시고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오는 게 얼마나 쉬운데. 왠지 모르게 무섭고 사랑해요. 아예 왔어. 응. 아예 왔어. 우리 6일이나 시간이 있어요. 왜 왔어요? 너한테 왜 3일밖에 없어요? 여행 가서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 수련회잖아요. 그쵸?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수련회에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저도 힘내. 쉬워. 얼마 안 걸려. 자! 너무 미운 거 같네요. 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아니, 수련회 가고 월요일 날은 낚시가. 아니겠다, 낚시. 자, 그 다음에 오늘 밥의 녹초 숙제 완전히 다 잘 해준 사람들 머리를 번쩍 써. 먹어요. 밥의 녹초 숙제, 아니, 밥의 녹, 그, 뭐냐, 추가 자료 숙제 잘 제대로 한 사람 손. 선사 찾고 부모 분석하는 거. 뒤로. 형 번째 생각해. 태웠지? 어, 뒤로. 태양이 놓친 거 있었죠? 뒤로. 나 이게 제 생일. 야, 죽음의 정도네? 자, 못 받는 사람은 누구지? 머리를 손. 하나, 둘, 넷. 1, 2, 3, 4. 일단 끝나고 이거 선생님께 받아가세요. 알겠지? 다 숙제 다 하셨으면 AT 선생님께 꼭 받아가셔야 돼요.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첫 번째 주차에 나갔던 건 뭐였어? 팔풍사. 팔풍사를 나갔었지.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차에 나갔던 건 뭐였지? 팔풍사를 나갔었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차에는 팔풍사.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뭐 나갔지? 문장의 성분에 대해 나갔어. 그럼 팔풍사는 여덟 가지 풍사가 있다는 거였죠. 일단 이름 먼저 또 리마인드 해줄게요. 누가 있었지? 명사, 내명사, 공사, 형용사, 무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있었어. 그럼 4번까지가 뭐였지? 면회. 있다고 했었어. 자, 6번의 정의. 6번이 뭐야? 그럼 6번의 이름 뭐였어? 전치사. 전치사의 정의. 명사. 명사 앞에 위치에 있는 말. 그 다음에 역할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명사를 연결해주는 거. 손잡고 이어붙여주는 거야. 그치? 자,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의 별명? 전명사. 아니, 다시 질문 잘 써.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에 있는 전치사 인조. 그렇지.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에 있는 전명.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덟 가지 품사 말고 문장에서 단어의 품사를 찾을 때 한 가지를 더 신경 써달라고 했지. 추가로 누구를 신경 써달라고 했지? 머리. 관사. 그렇지. 관사였어. 그쵸. 관사였어요. 관사가 있었어. 관사의 관자는? 왕과. 이런 게 왕관 관찰이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니? 이런 게 되니? 네. 예. 이거는 그 머리, 이거. 이거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됐죠? 관사, 왕관은 아니었어요. 자, 관사의 모양에는 뭐가 있었지? 관사의 모양. 식이었잖아, 그치? 어? 언? 더. 세 가지가 나와야 되죠. 다시 관사의 모양에는? 어. 언? 더. 다시 관사의 모양에는? 어. 그렇지. 다시 모양에는? 어. 그렇지. 관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명사. 명사가 나와야 된다 해서 명사에 왕만 씌워준 게 관사라고 했어요. 그렇지. 자, 그리고 100% 얘는 보자마자 선생님 얘는 동사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었지. 얘는 100% 동사예요 라는 형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비동사일 때는 am, are, is, was, were 라는 형태였고요. 일반 동사일 때는 동사에 yes나 yes를 붙여줄 때였죠. 또 한 가지 더 다른 경우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이 나올 때였어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다시 세 번째 모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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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다시 세 번째 모양은
다들 기본법만 합시다. 되셨죠? 자, 이런 것들의 정도가 있었고, 오늘 나눠볼 것을 원래는 그냥 바로 본교재로 선생님이 나가려고 했는데, 이나가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이 주는 추가 숙제들을 너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한 번만 짚고, 다음부터 본교재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 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라고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문장 혹은 절이라고 불러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무슨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아, 문장에는 주어랑 동사의 관계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어랑 동사의 관계요. 다시 한번 무슨 관계요? 주어. 다시 무슨 관계? 이제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 될 수 있어요. 아이 캔 고! 딱 할 수 있어. 그럼 잘 봐. 아, 네. 응. 잘 봐. 빠이. 빠이. 네. 깨라. 꺼져. 문장 해야 돼. 깨라. 깨라. 근데 그런 뜻이 없어. 꺼져. 아, 너무 잘 없지. 에이, 무슨 말 시켜서 나, 아, 라는 거지. 꺼져. 이거잖아, 그쵸? 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자, 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랑 누가 짝으로부터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그 맞지? 주어 동사부터 있어야 돼요? 다시 누구랑 누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 누구랑 누구? 주어 동사. 꼭 있어야 되는 거. 주어 동사. 꼭 있어야 하는 것? 주어 동사. 맞지? 잘하셨어요. 주어 동사고. 그럼 우량부지라고 하면 아까 말했을 때 get out! 하시면 꺼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앞에 누가 생각된 거다? 주어에 누가 생각된 것이다. 자, 그래서 주어를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주어란 동작에 동작을 행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장에서 이거 찾아봐라고 하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었지. 그래서 우리는 문장 성분을 찾을 때 어떤 걸 중심으로 찾을 거라고 했지? 위치와 품사. 위치랑 품사를 기준으로 찾을 거라고 했어요. 다시 문장 성분의 정의를 찾을 때는 뭘 찾을 거라고 했어? 위치와 품사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의 정의는? 주어에 주어를 찾을 때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돼? 그 문장의 주어. 아, 맨 앞에 나오거나 아 접속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이용해서. 우와, 지금 몇 명만 대답 나오고 있어. 이거 여기에서 멈칫거리면 안 돼. 우리 아직 세 번째 시간밖에 안 지났어. 오늘은 고작 네 번째 시간이야, 얘들아. 아직 그렇게 많이 지나지도 않는데 아직 그렇게 많은 내용이 쌓여서 안 쌓였어. 아직 별로 안 쌓였어. 우리 이만큼이나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자, 우리 아직 이만큼도 쌓이지도 않았어. 이만큼에서 알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만큼 한 거야. 알겠죠? 원래대로라면 4학년, 니네가 내년만 됐었어도 중1학년만 됐었어도 이러 여기까지 나가도 모든 내용 다 알고 있지. 혹은 하루 만에 진도가 다 끝났을 양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무슨 말이라고. 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네. 중에 그러니까 선생님 많이 안 주고 있는 거니까 복습을 해와야 따라올 수 있다 했어. 첫날부터 얘기했어요. 복습은 선생님에 대한 예의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복습이 안 되면 쫓아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맞죠? 자, 다시 한번 주어를 찾을 때 어떻게 신경 써야 돼? 문장 맨 앞이나 접속사 바로 뒤에는 명사다 대명사. 좋았어. 다시 한번 뭐라고? 문장 맨 앞이나 접속사 바로 뒤에는 명사다 대명사. 다시! 문장 맨 앞이나 접속사 바로 뒤에는 명사다 대명사. 그렇지. 다시! 자, 한 줄씩 갈게요. 자, 이쪽 줄부터 갑시다. 준비 시작! 그렇지, 다시 한번 갈게요. 쉽게. 다시 한번 주연이 미안해요. 다시 한번 시작! 명사나 대명사. 그렇지, 그걸 끝까지 말로 연습해야 돼. 이거를 눈으로 외우거나 그냥 대충 쓰려거나 안 외워줘. 말, 줄이 퉁퉁 검사할 뻔했어. 자, 다음 주연 준비. 준비했죠? 네. 예, 준비 시작! 문장 맨 앞이나 접속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 너무 빨라서 지금 당황하셨잖아요. 지우가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려나 이러고 있잖아요. 자꾸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뒤에 친구가 쫓아올 수 있게 조금만 천천히 해. 준비 시작! 문장의 맨 앞이나 접속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 그렇지, 쫓아왔어요.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생각. 뒤에서 당황할 것 같아. 늦어요. 그쵸? 네, 준비. 뭐야 방금 자세는 다리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가지고 뭐하는지. 야, 아까 아저씨 여기 세 번째 줄 준비 시작. 누나 맨 앞에 접속사 바로 뒤에 포기야 나 바로 뒤에 천천히 지금은 천천히 형 준비 시작. 문장 맨 앞이나
접속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 그렇지. 예, 우선 손만 더 크게. 다음 줄 준비 시작. 오, 둘이 싱크가 제일 잘 맞았어. 오, 역시 친구야. 오, 지금 윤우가 갑자기 나만 빼고 나타나고 싶어 했어요. 아, 둘이 싱크도 괜찮은데? 아, 좀 좋았어요. 마지막 줄. 앞에 충분히 연습하셨죠? 네. 준비, 시작. 약간 싱크가 안 맞죠? 약간 세 명 다 안 맞아요. 어쨌든 대답은 했으니까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의 따위를 찾지 않을 거고요. 문장의 맨 앞에 있는 명사니까 주어네요. 접속사 바로 뒤에 명사니까 주어요. 이렇게 찾아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그러면 찾아볼 거야. 문제에서 1, 2, 3번 해주세요. 시작! 연필로. 연필 방법. 안 돼요. 미리 준비하세요. 싫어!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아우, 잠깐만. 저거. 초등학교 때 싫어요. 진정하세요, 아저씨.
선생님이 그동안 입혀준 개념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문제 적용을 바로 안 시키고 개념을 계속 뺑뺑이를 시켰던 게 뭐야? 일단 개념을 내가 붙을 줄을 알아야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냐고. 어, 그래서 선생님이 세 번의 수업을 거쳐서 그걸 꼼꼼하게 입혀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오는 건 누구 몫이야? 본인들의 몫인 거야. 주말에 지켜볼 거야. 또 미루고 있다 일요일 밤 늦더니 아! 맞다. 들어옵시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주연아, 이 다음 누가 해? 3. 다 해요. 다 해요. 예. 다이 낙천. 잘 갑시다. 주어 뭐예요? 날쯤에 동사는요? 그렇지, 플레이리스트. 잘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품사와 성분으로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제니. 명사죠. 플레이스. 동사예요. with. 전치사고요. with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그럼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죠. friends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사이에 her라는 단어가 끼어들어가 있죠. 얘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소유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소라고 써줄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품사 찾았으니까 뭐 찾아야 돼? 성분. 성분 찾아야 돼, 성분. 그러면 어, 제니라고 하는 건 문장에 어디 있지? 맨 앞에 있는 누구야? 주, 명사. 인간 맨 앞에 있는 명사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주어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play 동사였으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동사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with her friends. 전명구? 전명구니까 동사에 대한 또 동사랑 붙어 있잖아요. 그치? 네. 동사에 대한 수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네. 뭐라고 하시는지? 네. 잘하셨어요. 자, 다해요. 그럼 누가 해? 3, 2, 1. 아이언이 오늘 넘어가서 아슬아슬했어. 다리 닥쳐. 네. 잘하셨어요. 주어는 20고 동사는 2주였죠. 틀에서 빨간 펜으로 고치셔야 돼요. 무슨 고치시면 안 돼요? 그게 양아치라고요. 그쵸? 이렇게 갑자기 양아치 안 돼요. 외납자리에서. 예. 예. 잘 고치셨죠? 자, 이제 2주까지 잘 찾아주셨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 이제 뭐 찾아볼까? 품사 찾아보겠지. 그럼 이게. 대명사 is 동사 my 소유격이라고 할 거예요. birthday 명사 잘하셨어요. 생일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잘 유추하셨어요. 이거 두려워하시면 안 늘어. 자꾸 뭐라도 얘기를 해봐야 들어요. 그렇게 자꾸 맨 앞자리 두 분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맨 앞자리 두 분 실력은 축축해요. 이러면 안 돼요. 언젠가 지금은 뭐 좀 쨍까대도 언젠가 하겠지. 끝은 믿어요.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여튼 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장에 맨 앞에 있는 거야. 대명사, 대명사를 썼는데 명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랬지? 예, 다시 한번. 자, 문장에 맨 앞에 있는 뭐야? 대명사. 대명사니까 얘가 뭐야? 주어. 주어래, 주어의 정답. 그래서 주어의 정답이에요. 아, 왜 외웠는지 알겠어요? 찍는 게 아니야. 네. 내가 아직 지식을 해가지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알겠지? 네. 수직객기 푸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동사였으니까 동사에? 이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즈는 무슨 동사? 비동사지. 비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뭐라고 해줄 수 있다? 보어라고 할 거예요. 저거는 아직 못 찾으시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제대로 어법 공부를 안 해보고 그냥 다른 학원 다니면서 문제만 열심히 풀고 대충 그냥 해석하고 이렇게 가는 건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다가도 목적을 뭐 똑바로 구분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대충 공부하시는 친구들. 지금은 똑바로 잡으시면 돼요. 알겠지? 주어동사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요소에 해당하는 필수요소에 해당하는 거. 자, 주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떠한 조사가 붙는지? 은는이가라는 조사가 붙는다 했어요. 그래서 I'm happy 이라고 하면 무슨 조사가 붙었어?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눈이 붙었죠. My dog is cute. 내 강아지는 귀엽다. 그래서 눈이 붙어있죠. Jim goes on holiday. 그러면 Jim은 휴가를 떠났다. 그래서 Jim은이라고 붙었을 겁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뭐뭐하?
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 다라고 끝났고요. She smiled at me.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다라고 끝났어요. He ran the fast. 그는 빨리 달린 다.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동사로 끝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목적어의 조사는 누가 붙는다고 했었지? 을를 붙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건 추가를 한다면? 에게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다시 목적어의 조사. 을르에게. 그렇지. 을르에게 다 나올 수 있기야. 다시 한번 목적어의 조사. 을르에게. 좋았어. 자 그러면 my brother likes English. 제 남동생은 영어를 좋아한다. 좋아. He likes cookies. 제이는 쿠키를 좋아한다. 좋아요. 그다음 I have a dream. 이거는 나는 원래 이거를 해석하시면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직역이에요. 나는 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나와 있는 단어대로 정직하게 해석한 거. 해도 원래 가지다. Dream 하면 꿈이지. 나는 꿈을 한 게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원래 맞는데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면 나에게는 꿈이 있다. 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 의역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나라의 말이 맞춰서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번역가가 되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겠지. 그러니까 직역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빠르게 앞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보안을 우리가 부터 해석을 하게 될 때 누구랑 붙어서 해석이 된다 그랬지? 명사. 동사랑 붙어서 해석이 될 거예요. 동사와 한 몸이 될 거야. 하나처럼 모일 거예요. 그래서 I am a student라고 하면 지금 여기 비동사 나와있죠? 여기 보아라고 할 수 있고 룩스도 이형식 동사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아 그 다음에 consider 오형식 동사라서 목적격 보아 makes 목적격 보아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저희 숙제하는 거에 OC라고 쓰는 것도 있던데 OC는 목적격 보아야. 아까 앞뒤 나와있던 거 목적격 보아야. 보아의 종류가 두 개였죠? 주격 보아랑 목적격 보아? 써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이건 근데 틀려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단문으로만 되어있는 문장을 내가 써보시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지?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쉬운 자리로 줬어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보자면 I am student. 저는 뜻이 나는 학생입니다. 선생님, 지금 들어가고 계시죠? 나 스튜디오 들어가 있어? 네. 아 미안해. I am teacher. 약간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I am teacher. 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딴 생각하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엄밀히 따지면 누가 뭐야? 선생님. 선생님이 뭐한테 누구랑 결합이 됐어? 이다. 동사랑 결합이 됐지. 우리나라 말과 달라서 나오는 거예요.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걸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Mary looks happy 하면 Mary는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행복해 보인다라는 건 원래 뭐야? 행복한 플러스 뭐처럼 보이다 이런 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점점 어려워져요. 아시겠죠? 아직 여기까지 안 갈 거 일단 찾아보시고 가야겠죠. 3번 문제까지 또 풀어요. 이거는 한 문장만 풀게요. 첫 번째 것만 아니 두 번째 것만 풀어주세요. 두 번째 것만. 네?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지금 모든 걸 다 풀어주면서 가면 선생님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빨리 임신대명사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선생님 웃기는 걸로 가면 되는데요. 싫어요. 어떻게 하지? 1, 2번을 풀라는 거예요. 2번만 푸셔도 돼요. 2번만. 근데 2번을 먼저 풀어야겠지. 1번부터 순차적으로 풀려고 하면 이따 못할 수도 있겠지. 다현아 이거 2번 누가 하면 좋겠어? 저요. 3, 2, 1, 지우. 지우. 아,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다현이가 시켰어요. 그렇죠? 예,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예. 갔다 봅시다. 이거 찾기 힘들면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거 문장 찾아줄 때 뭘부터 뭐부터 찾아놨어? 아래에다가 뭘 써줬지? 품사. 품사를 먼저 썼지? 품사
순서를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를 얘기해주면 I는 아까 뭐였지? 틀려도 괜찮아. 어. 대명사였어요. 나라는 걸 받아오는 대명사가 love 동사 그 다음에 history 뜻이 뭐였어? 다연아? 아니 지우야 미안해요. 지우야 뜻이 뭐였지? history 물은 빨리 얘기하시면 괜찮아요. 왜냐면 다 사람들마다 모르는 단어가 다 달라.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에이 쟤는 저것도 모르대 이제 뒤져온다. 그지? 왜냐면 누구나 다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의 영역이 다른 거거든. 그럼 내가 아는 걸 제가 모를 수도 있고 그게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치? 어. 모르면 모르는 단어 빨리 얘기하시면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역사 알고 있는 왜 이렇게 뜸을 들었어요? 아 나를 주목해라 이런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 지금 왜 말 안 해? 무서워서 그 사람 주목하잖아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지훈이? 예. 그래서 얘는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그럼 품사가 뭘까? 지훈이 고민이 너무 길어요? 품사가 뭘까? 여덟 개씩 하나 빠르게 찍어봐. 이거 다로 끝나지 않았잖아 그치? 뭐 한 이것도 아니잖아 그치? 뭐 연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럼 뭐야? 빨리 얘기해야 돼, 시야. 빨리, 빨리 넘어가야 돼. 품사. 아, 사. 사로 끝나는 거 답하셔야 돼요. 앞에, 아, 앞에 막 믿을 거나 잘해, 믿을 거 있다가. 믿을 거 걸리는 거나 잘해. 여덟 개 중에 하나야, 여덟 개 중에 하나. 빨리 얘기해주세요, 지우야. 맞아요, 명사. 고민이 너무 길어, 지우야. 어, 조금만 더 빨리. 됐지? 자, 그러면. 이 아이라는 친구는 위치가 어디예요, 지우야? 쓰고 있니? 뭐라고?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지. 첫 번째라고 문장 맨 앞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문장 맨 앞에 있는 뭐예요? 어, 대명사니까 주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러브는 동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러브의 뜻이 뭐였어? 하나. 좋아하다. 지금 품사가 뭐야? 아, 좋아. 동사지. 그럼 동사면 사랑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어, 러브가 동사를 쓰였을 때는 뜻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좋아하다. 좋아하다 혹은? 사랑하다. 사랑하다지. 그럼 갑자기 지우야 친구가 갑자기 달려왔을 것 같아. 지우야, 지우야! 내가 사랑해! 라고 하면 갑자기 뭐가 떠올라? 내가 사랑하게 되었어! 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아, 그냥 방금 나와서 몇 점 왔지? 막 이러면서는 안 된다니까! 자,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질문인 거야. 친구가 막 갑자기 윤아한테 달렸어. 윤아야, 내가 사랑하게 되었어! 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누구래? 그렇지, 누구래? 욕이 떠올라요? 아, 뭘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갑자기 누나 달려와서 이 땡땡이 해! 땡땡이 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 동사의 뜻을 말했어. 그랬을 때 뭐가 떠오르면? 무엇을? 누구를? 이라는 질문이, 질문이 떠올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무엇을이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이게 떠오르면 의외로 붙어 있잖아, 그치? 어? 문장 성분으로 따지자면 얘네가 뭐지? 됐죠.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럼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동사가 뭐지? 어? 우리 오늘도 시험 안 돼. 목적어를 끌고 올 수 있는 동사. 목적어를 끌고? 아, 동사. 아니, 아닌데. 동사. 동사. 무슨 동사? 아, 그렇지. 타동사만 여기다 나오셔야죠. 그래서 열심히 외울 거야. 반대로 물어볼 줄 답해야지. 니네 열심히 개념을 써놓으면 후에 그냥 쓰기만 하고 외우지도 않는데, 그치? 어, 그걸 외우셔야 돼요. 타동사. 목적어를 들고 다니는 거. 타인에게 영향을 주시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목적어를 들고 오는 동사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 그래서 개념을 계속 보는 거야. 정말 중요하지, 얘들아. 생각보다 이것저것 되게 많이 쓰이지. 그럼 진짜 똑바로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첫날부터 정말 세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복습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 수업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고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시간 너무 괴로워지죠. 시간이 아깝잖아, 그렇지? 그래서 목적어를 들고 온 동사 타동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됐지? 그럼 힌트가 됐을 거야, 지우야. 역사를. 그럼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뭐지?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따라서 먼저 써주시면 I love history 라고 또는 없는 거겠죠? 되셨어요? 채점자 희님 들어온다. 쌤이랑 필기 똑같이 해놔야 돼. 저거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품사, 성분 다 쪼개가지고 다 써주고 있는데 옆에 오른쪽.
거? 못 떠올릴 것 같지? 그래 무조건 뭐 해요? 선생님 왜 시간을 들여서 지금 엄청 한 5분 정도 쓴 것 같은데 이거 왜 시간을 들여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 저희를 위해 알아야 되니까 이 내용을 네가 스스로 떠올릴 수 있도록 네가 힘을 길러야 되니까 선생님이 기다려준 거지. 그러면 이걸 쓰기 귀찮아서 아 써야 돼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써가지고 네가 이걸 다음부터는 아 혼자서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네. 됐어? 네. 들어간다? 네. 자 그래서 중앙의 위치나 인칭 같은 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여기도 문장이 단순한 듯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번이랑 2번만 해볼게요. 2번 시작. 2번만. 아셨어요? 아니요. 자, 나와 있는 문장만 푸는 게 아니라 뭘 해봐야겠어? 선생님 뭘 시킬 것 같아? 분사 거나 다른 것들의 성분을 찾는 것도 다 시킬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지? 우리 시킬 것 같지? 뭘 도리도리야? 쟤네 찾았어? 품사랑 성분도 찾았어? 아니요. 선생님 수업 중에는 여유를 부리는 모습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선생님 제일 낮은 레벨을 들어가건 제일 높은 레벨을 들어가건 그 안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빌어주는 걸 잘하는 게 선생님 특화하는 영역이에요. 제일 낮은 반이면 제일 낮은 반에서의 능력치를 키우게 제일 높은 반은 그보다 더 높은 능력치를 키우게 해주는 게 선생님 좀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수업시간에서 여유를 부린다는 내가 시킨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해야 할 바를 끝내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뭘 지금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 소문 다 찾아왔지? 잠깐만. 아직? 다 찾았어? 아직. 나머지는 어차피 숙제가 될 거야, 이녀와. 나머지 어차피 다 숙제야. 만약에 다 빠르게 찾았으면 다른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계셔도 얘기예요. 숙제할 시간이 단축되겠죠. 오늘 우리 반 1등 출석 누구냐? 이녀니까? 괜찮을 거야. 뭐해? 근데 선생님만 담당은 선생님 미들 반 담당은 직전까지 중1 알반 중1 상위반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강제로 막 일찍 오지 안 시켜도 중학교 1학년들 막 학교 끝나자마자 오고 자기 책상할 거 하고 복습할 거 하고 이러면서 그냥 하고 있던데. 네, 중1들 잘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보험생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빨리 와서 차례를 하는 거야. 남아서 하면 힘들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그냥 와서. 그러니까 저러니까 이제 일 바라셔서. 아, 그래서 예선이나 그래서 일찍 오고 싶어요. 아, 예서? 맞아요. 예서도 늘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일찍 오고 열심히 하는 만큼 잘 크고 있어요. 예서가 늘. 난 저 족발에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했으면 좋겠어, 이봐. 다현이요? 사실? 어, 예. 오늘 선택을 많이 받네요, 다현아. 축하드려요.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누가 있지? 지우가 있어요? 예. 평가를 계속 시킨 건 아니에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거 아닌데요? 매력 시킨 건 아니잖아요? 예. 해주세요. 주어 마이크 제니에는 사람도 해서 마이크 제니로 사람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해석이 맞고 얘도 주어가 맞는데 우리 품사를 찾아 부른 거예요? 품사 찾아 주세요. 마이크. 이거 이제 고통스러운데 해야 들어요. 그렇죠? 마이크. 품사. 사. 사. 품사. 네, 명사. 제니. 명사. 앤드. 그렇지, 사라. 오, 리. 그렇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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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 아. 너. 그거 그. 던지.
시티가 필요하다. 시티, 시티. 어, 명사잖아. 도시니까. 그럼 세임의 티슈가 있어. 같은. 같은. 는. 니은. 니은. 그렇지. 잘하네. 뭐지? 다행히 잘했어. 자, 다행히 이미 이거 아까 다음번에 불러줬었던 마이, 제니, 앤, 사라라고 해서 이미 답을 잘 불러줬었고, 해석은 이제 말로 불러줄게요. 마이, 제니, 사라는 사라요. 같은 도시에서, 똑같은 도시에서. 됐지? 성분 찾는 건 다현이가 시킨 사람이 할게요. 다현이가 성분은 누가 찾았으면 좋겠어? 3, 2, 1. 누구? 다현? 그거 넘어가요? 예. 아, 이거 서로 아는 사이예요? 아, 근데 일단 물어봤어요? 아, 생각났어요. 아, 우리 누리셔요? 예. 예. 다현! 당첨이에요? 다현이가 시켰어요? 예. 성분 찾아주세요? 우유라니! 우유라니? 우유라니, 언니! 언니! 재밌다. 이렇게 나오겠어? 자, 찾으세요, 성분. 영화가 예문자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지우고 와야 돼? 왜냐면 이 엔드가 연결해주고 있는 게 뭐야? 접속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였지? 어, 연결. 단어랑 단어, 구하고 절과절 연결했지. 그럼 이 엔드는 누구를 연결한 거야? 단어, 단어, 단어를 다 연결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대원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어, 단어, 단어. 똑같은 명사, 명사, 명사를 연결한 거야. 됐지? 그래서 My, Jenny, and Sarah 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주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leave 동사겠죠? 그 다음에 in the same city 라고 할 수 있을까, 다야? 8 형용사, 형용사는 아까 누구 꾸며줄 수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8분사 시간 했잖아, 그랬지? 우리 8분사 할 때 했어.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줄 수 있다? 형용사는 명사 거야. 형용사 누구 꾸며줄 수 있다고? 명사지. 근데 이거 바로 앞에 명사 있어? 이 덩어리 자체가 지금 앞에 명사 있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형용사가 아니라 얘는 어떤 분사로 취급하셔야 돼요? 어떤 분사? 보호일까?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할 건데 동사 수식할 수 있는 분사? 이거 8분사가 빨리 안 나오는 거야, 그치? 그치, 다야? 이거 도와줄 사람 누구 할래? 승혁이요. 승혁이야. 아, 뭘 하지 마! 이미 시켰는데! 오! 동사를 도와주는 분사. 여덟 개의 분사 중에 동사를 도와줄 수 있는 거. 분사 수식. 우리 문장에 무슨 성분이랑 무슨 성분이 있다 했어? 말을 하란 말이야, 말을! 무슨 성분, 무슨 성분! 크게 나오면! 아, 아니! 무슨 성분, 무슨 성분! 빨리! 너를 구원해줄지 한번 짚어봐. 저요? 어. 어, 아이고. 3. 세세세세지 2. 세요. 누구? 세요. 어, 세욱이, 어, 세욱이 이름 맞췄네? 아, 세세세 누구였지? 내 생각은 그렇지. 자, 세욱이 말해주세요. 아, 문장에 성분을 크게 두 개를 넣으면? 두 개를 넣으면 일반 명사. 아, 성분. 빨리 듣지 말고 나 지금 열받아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성분, 성분. 성분. 잠깐만, 성분이 기억이 안 나네. 조졌다. 아, 오늘 조졌다. 아, 나의 세 번이 시간이 날라갔다. 어떤 성분이요? 이런 아이씨 성분이라고 하는 어떤 성분이요? 너 앞에 한번 더 필요 없어요. 누가 앞에 한번 치시려고. 나 앞에 한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할 수 있는 사람.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어 없어. 자꾸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사람. 문장의 성분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넌 사라져. 어, 선생님. 그렇지! 아, 그거.
제일 중요한 거 버렸어요. 암기? 복습. 암기가 아니라 복습. 내가 배웠네요. 뭘 배웠고 뭘 머리에 넣어놔야 될지를 고민해보세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났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아, 당황하면 원래 그런데 아, 그 맞아요. 부분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계속 반복 연습해요. 반복 알겠지? 자다 잠꼬대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막 선생님 나의 얼굴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예, 잘 갔어요. 하지마 뭐 왜 주성분이랑 분성분으로 나눌 수 있었지. 그럼 무성분의 종류를 크게 두 개잖아요, 그렇지? 그럼 무성분에 뭐가 있었어, 대성아? 그렇지, 아주 좋아요. 깔끔해요. 상관사적 수식어구인 AM과 부사적 수식어구인 ADM이었지. 그 중에 동사를 끊어줄 수 있는 거. 그렇지, 잘하셨어요. 깔끔해요. 되셨어요?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감이 조금 와요? 네. 이쪽까지 오고 있어? 네. 아, 됐어. 괜찮아. 우리에게 시간이 많으니까. 나에게 8월 말까지 일단 니들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시간에 퀴즈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어. 뭐라고요? 응? 와, 동사다. 자, 동사말이 들어갈 수 있는 동사도 많이 좀 웃긴데 상태나 동사가 나타나는 전 동사 아까 했으니까 할 건데 이 부분은 안 할게요. 아까랑 너무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목적어를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해올 수 있을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도 뭐였지?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명사나 대명사였어. 잘하셨어요. 그리고 목적어를 들고 다니는 동사나 보통 뜻이 어떻게 뜻을 들으면? 무엇을 누구를 떠오른다 그랬어요. 그치? 내가 지금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죽였어. 아니 진짜. 아니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누구를 무엇을 떠올라야 돼? 아니, 내가 뭐가 지웠어? 아니 진짜 그거 꿈에 나왔어. 어, 꿈에 나왔어. 그것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 내가 뭐가 지웠어? 무엇을. 무엇을 떠올라야 돼. 그렇지. 내가 찢었어. 무엇을. 그렇지. 이렇게 떠올라야 돼. 알겠지? 나 무서워요. 아니 나 진짜. 내가 사랑해. 그렇지. 이렇게 나오세요. 이것도 꿈에 나올 것 같다고요? 아니 이미 꿈에 나왔어. 이미 나왔다고 내가? 당황스럽네요. 나 아무 수도 없이 오겠어요. 약간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근데 임팩트 강하게 생긴 얼굴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니 얼굴이 아니라. 자, 하나만 보자고 다 같이 갈게요. 1번. 1번 바로 갈게요. 다 같이. 자, 품사부터 찾을 거야.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 뭐부터 찾을 거라고? 품사. 품사를 찾을 거라고 했어. I. 대명사. My. 나의 품사. 품사야. 그 다음 이제 플레잉이라고 했는데 플레잉은 누구에 뭘 붙인 거야? 플레이에다 ing. 네, 동사야 ing를 붙였죠. 그 다음에 win.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my. my 소유격이고 friend. 명사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주어. 주어. 아이. 매. 맨 앞. 맨 앞. 명사인데 맨 앞에 나와서. 아니, 대명사인데 맨 앞에 나와서. 예, 명사예요. 예, 정정해 주셨죠? 문장 맨 앞에는 대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럼 like는? 동사. 동사지. 그 다음에 일단 얘는 몰라. 이거 넘어가. 그 다음에 with my friend. 전명구니까 하나로 묶어줄 수 있지. 네. 되셨으니까 그래서 전명구에 네. 뭐라고 해야 돼요? ADM. 네, ADM 처리할 거야. 앞에 지금 명사자인지 모르니까. 그럼 전명구는 무조건 ADM. 아니야, AM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앞에 누가 봐도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요. 아니. AM 형용사적 수식어는 누굴 꾸며줄 거야? 형용사적 수식어. 다시 형용사적 수식어는 누구를 꾸며줘요? 명사. 명사를 꾸며줘야 되지. 그러니까 AM이라고 표시를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된다 했어. 됐죠? 아, 귀가 갑자기 엄청 만져요. 속으로 내려오겠지. 뭔데? 무섭다고 생각은 했어요. 자, 일단 계속 갈게요. 됐죠? 자, 그리고 아무리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이런 거 틀리셔도 돼요. 지금 동사 ING 붙여서 뭔지 배운 적 있어? 없어, 쌤이랑? 안 배웠죠. 조금 나와서 어쩌라고 지금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동사가 변신! 했더니 명사. 동사가 변신! 했더니 형용사. 동사가 변신! 했더니 갑자기 부서. 힘드네요. 여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우리가 동사가 변신! 했더니 품사를 좀 다르게 취급을 할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지금 뭐를 찾고 돼요? 아시겠죠? 원래대로 문장 성분을 따지면 내가 못 찾는다. 네? 되셨죠? 얘가 못 찾아요. 나중에 되실 거야. 지금 못 찾죠. 자, 저렇게 모르는 게 나오시면 지금은 테스트하셔도 돼요. 내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거 있지. 3번 문장, 2번, 4번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아, 내가 나중에 저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모험은 보통 니네한테 아직 불완전 동사를 선생님이 똑바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쵸? 선생님이 아직은 불완전 동사에 대해서 똑바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불완전 자동사의 대빵이 있기는 해. 불완전 자동사 대빵 누구게? 대빵? 불완전 자동사 아니 불완전 대장 대장 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의 대장 완전 완전 비동사예요. 비동사 됐어? 다시 한번 불완전 자동사의 대빵이 뭐라고? 비동사 비동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불완전 자동사 대빵 비동사 니들 얘기합시다. 준비 시작! 불완전 자동사의 대빵 비동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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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 자동사의 대빵 비동사 불완전 자동사의 대빵 비동사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군사를 명대요. 그렇죠.
그렇지, 좋아. 다시 시작. 보다리 들어가는 큰사람 명대요. 다시 시작. 보다리 들어가는 큰사람 명대요. 좋아요. 이제 이걸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 아래 내려가 보시면. 봐봐, 이런 거 못할 텐데 괜찮아.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제대로 찾아오시면 돼. 알겠지? 귀신 들렸어요. 자, 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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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명사. 완전 빨랐어요. 이즈 동사. 어. 전 전사. 또 반사도 반사. 반사. 스튜던트. 명사. 추어. 헨리. 왜? 에? 왜? 그 명사이고 문장은 맨 앞에 있어서. 이제 나오셔야 돼요.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트레이너는 중이야. 이게 저예요. 이게 바로 나와야 되고 지금 이거 트레이닝 중이야.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고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안 돼. 안 들어. 진짜로 우리 똑같이 수업 시간 공유하고 있어. 얘만 시키면 안 돼.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참여를 해야 되지. 다시 주어. 명사 아니면 헨리야 왜? 아 맨 앞에 있는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여서. 그렇지. 난 동사 이제 무슨 동사야? 비동사. 그러니까 어찌는 지금 뭐래? 비 비보어 보어 C 그렇지 E C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 예쁘네. 근데 필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졸졌다. 알아서 거기에 써놓고 내가 외워와야 될 부분을 써 외워와야겠다. 공책이 됐건 아니면 프렌치에 쓰든 상관없어요. 선생님 사실 필기의 위치를 별로 한정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필기를 중구난방으로 해서 지글 수도 못 알아봐서 문제 생기는 친구들이 많아서 공책에 보통 쓰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정도의 프린트, 이 정도의 필기는 프린트물에 써놓고 내가 공부를 똑바로 다시 정리를 해서 해올 수 있다 아니면 뭔가를 똑바로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다 하시면 프린트에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어, 자기 네. 취향이에요. 아시겠죠? 자, 인식되면서 넘어왔는데 이거 명칭만 오늘 또 빠르게 후루룩 착착 마무리하고 갑시다. 후루룩 착착. 자, 명사의 인칭이라는 거 1인칭. 그 영어는 누가 중심의 언어야? 누구 중심의 언어? 영어 누구 중심?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영어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나입니다. 다시 영어는 누구를 중심으로 가요? 나. 나.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건 누구의? 나. 1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나의 입장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2인칭은 뭐야? 내 앞에 있는? You. 너의 입장이에요. 됐죠? 다시 한번 2인칭은 뭐라고? 너. 너는, 너는 어떤 대상이야? 나의 내 앞에 있는 너예요. 다시 한번 너는 뭐라고? 나의 앞에 있는 너. 다시 너는 뭐라고? 나의 앞에 있는 너. 내 앞에 있는 너. 다시 2인칭은 뭐라고? 나의 앞에 있는 너. 그렇지. 그럼 3인칭은? 단수. 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여러 명. 세 번째 사람입니다. 제3자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제3자는 빠져.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요. 예를 들면 얘는 둘이 어? 왕따라고 들어보긴 아니에요. 얘는 둘이 만약에 피처지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주원이랑 승혁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때 승혁이가 야 친구끼리 그래도 싸우면 안 되지. 근데 얘네들이 승혁이 난다. 제3자는 빠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얘네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나와 너가 될 거지. 근데 여기 갑자기 승혁이 끼어들면 승혁이는 얘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치? 그래서 이제 끄어져. 되셨어요? 아, 제 주변에 끄어져. 이거밖에 기억 못하죠. 자,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다. 그게 뭐라고? 상중앙의 옆에 서든건 남자가 될건 여자가 될건 뭐 상으로 잡고 상관이 없어요. 강아지가 달려들어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단수의 개념은 뭐지? 단수? 한 명. 한 개. 복수는? 여러 개. 두 개 이상. 여러... 네, 정확한 명칭을 얘기를 해드린 거죠? 두 이상은 여러 개예요. 네. 그러면 두 개는 조금 있는 거고 열 개는 많이 있는 거니까 열 개만 열 개만 보세요. 그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똑바로 해드렸어? 예. 되셨죠? 네. 단수도 뭐라고? 한 개. 한 개. 오셨다. 오셨다. 두 개들. 오늘 웬일 더 버틴다 했더니 오셨다. 에이씨, 그 조는 것도 버릇이야, 석시간에 조는 거. 앉아가지고 막, 내가, 아, 그분이 누르셔. 이러고 앉아 계시는 것도, 그것도 습관이에요. 자꾸 그분 모시는 것도. 누가 자꾸 잠을 모시래? 단수는
단순 1개 복수 2개 이상 단수 1개 복수 2개 이상 단수 1개 복수 2개 이상 단수 1개 복수 2개 이상 기억해 오셔야 돼요. 요거를 기억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만한 건 이 표 써서 외워 오셔야 될 겁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인칭 대명사 표는 오늘 숙제 쓰기 숙제 할 때 이 인칭 대명사 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인칭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써오셔야 돼요. 네, 여기 하나만 한 줄만 옆에 추가로 쓸게요. 제비 대명사까지 추가로 써놓을게요. 네. 됐어요? 네. 자리 정리하고 이동하실 거예요.